결합하고 뺄 때는 살짝 비틀어서 빼고 낄 때도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로드빌딩 클래스. 오늘은 낚싯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낚싯대 부분에 대한 거, 부품, 그 부위에 대한 설명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낚싯대 원피스 말고 투피스, 쓰리피스 이런 다절 낚싯대의 조인트 부분, 뭐 조인트란 말은 콩글리시죠. 보통 그냥 페룰이라고, 접속부 페룰이라고 그러는 게 맞는 용어입니다. 이 페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이 페룰, 이 접속부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분리가 안 된다 나중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그거 방법도 잠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접속부 회룰의 종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옛날 것까지 하면 한 네다섯 가지가 돼요. 근데 뭐 옛날 거는 그냥 맛보기만 말씀드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이제 대충 세 가지가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고착이 됐을 때 그 빼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룰의 제일 오래된 형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이게 스피곳 페룰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인롱식이라고 써요. 근데 일본 말입니다. 이거 일본식으로 이면 인로식이에요. 이 인롱이라는 거는 그 일본 그 옛날 과거 일본의 뭐 에도 시대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이걸 도장 케이스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인감 케이스 같은 겁니다. 그게 인롱이에요.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인롱식이라고, 인로식이라고 일본에서는 읽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로 스피곳 페룰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조인트 부분이 안에 요 결합되는 부분이 심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 심이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까지 결합되진 않아요. 항상 요 정도 1cm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불량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심이 들어있는 모양. 그러니까 만들기는 쉬워요. 이게 원래는 옛날 대나무 낚싯대 장대를 이 결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라이트급 낚싯대에 많이 써요. 이게 대나무 낚싯대에서 아시는 것 같이 심도 대나무면은 휨새가 다 같은 대나무니까 어색하지가 않고 휨새가 똑같겠죠. 휨 똑같으니까, 안에 소재가 똑같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방식이에요. 이 스피곳 페룰이라는 거는. 근데 단점은 요 심을 집어넣으니까 무거워지겠죠. 그것만큼 다절 때면은 여러 개 심이 들어가니까 훨씬 무거워질 겁니다. 메이커에 따라서는 이 방식이 제일 고급이다 라고 우기면서, 큰 낚싯대 뭐 GT 낚싯대에도 이 스피곳 회룰 방식을 고집하는 메이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급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이거를 슬리브 인이라고 그러는 방식이에요. 풋 인, 슬리브 인, 그러니까 집어넣는 방식이죠. 굵은 쪽이 암컷이고 가는 쪽이 수컷이라서 굵은 쪽으로 가는 쪽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한문으로 병계라고 써요. 병계식. 이거를 일본말로 읽으면은 나미쓰기예요. 나미쓰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즘 과거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조잡했던 거 있었고, 최근에는 좀 파워 위주의 낚싯대에 이 방식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만들려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요 조인트 부분을 이 가는 쪽도 굵은 쪽도 역 테이퍼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요 굵은 쪽도 요렇게 된 거야 되고, 가는 쪽도 요렇게 돼서 그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면 원래의 낚싯대는 다 이런 삼각형인데 요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브랭크를 만들 때 두껍게 설계를 해서 만든 다음에 갈아내줘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잖아요.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아,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이건 제가 80년대에 사용하던 가르시아 미제 낚싯대예요. 이거는 이 조인트가 금속입니다. 이거는 원피스 낚싯대를 만든 다음에 싹둑 잘라요. 자르고 요거를 만들어서 붙이고, 여기도 쇠로 되는 거를 만들어서 이게 끼우게 되는 건데, 모양은 지금 말씀드린 슬리브인 풋인하고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블랭크 자체를 갈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랭크는 잘라버리고 그 위에 더 씌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블랭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이만큼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런 쇠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라스로트가 등장한 이후에도 과거 베스트니 이런 것들에 이런 방식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조인트가 이 회룰이 굵죠. 그 부분만 이 덮어 씌워서 만들어서 조인트를 따로 만들어 붙인 거니까 이 방식을 오버 회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없어졌습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장 흔한 방법, 이거를 슬립 오버 방식이라고 그래요. 풋 오버, 슬립 오버. 이거를 처음 개발한 곳이 페닉이에요. 페닉 낚싯대에서 이거를 페랄라이트 페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도 페랄라이트 페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굵은 쪽이 수컷이 되고 가는 쪽이 암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방식이죠. 이거 가장 흔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페랄라이트 페룰이 1960년대 중반에 페닉에서 만들었어요. 페닉의 그 당시에 로드 디자이너였던 김근이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해낸 건데, 이 방식은 만들기가 쉽고 브랭크 제조하기가 굉장히 쉽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랍니다. 그렇죠? 이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이 브랭크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요것도 그냥 만들어서, 요건 테이퍼가 서로 똑같으니까 사이즈만 맞으면 딱 결합이 되죠. 이 낚싯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피스 낚싯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가벼운 휨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원피스 낚싯대의 휨새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만든 낚싯대는 요 앞부분의 휨새와 요쪽 휨새를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은 패스트 휨새였는데 어느 정도 하중 이상이 걸리면 여기까지 휨새가 내려가는 뭐 레귤리어 테이퍼나 슬로우 테이퍼마저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요즘 흔한 테이퍼 방식이에요. 보통 낚시를 다니시다 보면 요 조인트 부분, 특히 이런 뭐 부실이 낚시, GT 낚싯대 같은 경우에 요 조인트 부분이 고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조인트를 결합하고 뺄 때는 살짝 비틀어서 빼고, 낄 때도
그냥 똑바로 꽉 끼는 게 아니라 끼인 다음에 최후에는 살짝 비틀어줘서 결합을 시킵니다. 비틀면서 더 집어넣는 거죠. 뺄 때도 비틀면서 빼냅니다. 모든 페룰은 그렇게 결합하시고 분리하셔야 돼요. 아, 단 한 가지 맨 처음 말씀드린 거 스피고 페룰 방식 있지 않습니까? 요 심이 들어가 있는 방식은 아, 혹자는 그렇게 비틀면서 결합하고 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피고 페룰 그 심이 들어있는 조인트의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꼽고 직선으로 빼라.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이크 낚싯대의 경우는. 모든 페룰은 다 이렇게 결합할 때 그냥 똑바로 끼다가 최후의 순간에 살짝 비틀면서 결합을 시켜준다. 뺄 때도 살짝 비틀면서 빼주자.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진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때문에 아주 세게 들어가 박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빼려고 그랬더니 안 빠져요. 인력으로. 이럴 땐 어떡하느냐. 아, 도구의 힘을 조금 빌려야 됩니다. 또 이게 한 여름에 뙤약볕에 블랭크가 까맣다 보니까 팽창을 해서 여기가 고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안에 이물질, 바닷물이면 소금 결정 이런 것 때문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뭐 누가 동료가 있다면 한 사람은 그립을 잡고 한 사람은 이쪽을 잡고 서로 반대로 비틀면서 잡아당기면 빠질 겁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혼자 해야 된다. 이때 이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비튼다고 가이드를 잡고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이드를 잡고 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이드를 잡고 돌리면 10중8구 낚싯대 망가집니다. 래핑이 찢어지거나 가이드가 망가지거나 브랭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가이드를 잡고 돌려서는 안 돼요. 꼭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근데 가늘어서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비틀기가. 그럴 땐 여러분 왜 로드 벨트 있죠? 이렇게 여러 그대를 로드를 이렇게 서로 결속할 때 쓰는 이런 고무 재질의 찍찍이가 붙어있는 고무 재질의 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없다면 그냥 일반 고무 밴드도 괜찮아요. 많이 세게 강하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굵어지죠? 굵어지면 힘이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굵으면 회전 모멘트가 세지기 때문에 훨씬 힘 전달이 좋아서 금방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내가 힘이 약한 것도 아닌데 이걸 칭칭 감고 굵게 했는데도 이 안 돌아간다. 너무 세게 붙었다. 아, 그때는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리를 세팅을 해 주십시오. 단단하게 고정을 하세요. 이게 덜그덕거리면 또 릴 시트 망가지니까. 그리고 서서 좀 흉하지만 가랑이 사이에 릴을 끼워서 잡아주세요.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브랭크를 잡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빠집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인내심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아, 최후의 수단은 얼음찜질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만 이 팩에 가거름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이 브랭크 위쪽에 이 그립 쪽은 절대로 닿으면 안 돼요. 굵은 쪽은 닿으면 안 되고 이 수컷 쪽에다가 얼음 주머니, 얼음을 대시고 이런 걸로 다시 그 얼음 주머니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방치를 하세요. 금방은 안 돼요. 오래 있어야 됩니다. 한 시간 이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 얼음 주머니를 해놓고 끄시고 있으면 팽창됐던 블랭크가 그 찬 기운 때문에 살짝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쑥 빠져요. 그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얼음찜질은 최후의 수단이다.